어제 오늘 많이 추워졌는데요. 일선 학교에서는 올해도 난방을 제대로 못해 학생들이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. 해마다 불어나는 전기요금 부담에 대책은 언제나 나올지 답답합니다. 한승원 기자입니다. 충주의 한 고등학교.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생마다 털 달린 모자에 두꺼운 옷을 걸쳤습니다. 전기요금 절약으로 난방을 자제하면서 겨울이면 볼수 있는 익숙한 풍경입니다. 체육복도 입고 다니고 담요도 많이 갖고 다니고 그랬어요. 옷도 막 엄청 껴입고.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교육용 전기요금을 6차례, 평균 4.3%씩 올렸습니다. 인상폭을 비교하면 농사용 전기보다는 3.3배, 주택용보다는 2.6배나 큽니다. 비교적 저렴했던 교육용 전기의 기본 단가를 현실화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그 결과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0년 한해 8,800만 원이던 전기요금이 지난해엔 1억 4천만 원으로 60% 늘었습니다. 상하수도료와 통신비 등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 비중만 무려 58%에 이릅니다. 전국 11,300여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공공요금의 40% 이상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학교는 200여 곳. 학생들이 점점 더 추위에 내몰리는 이유입니다. 상시적으로는 차단 장치라든가 뭐 이런 거 최대 전력 제어 장치 다 설치가 돼 있어요. 학교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0명은 학교 운영비에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학교 부담이 늘었다며 요금 인상을 반영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